잠자면서 400칼로리를 소모시켜준다고 해. 한 달이면 12,000칼로리가 소비를 해주는 거지. 아, 아니 한 달이 권은 곳이 하루 식사도 안 돼? 세상에 실제로 내가 모르는 제품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최근에 이제 호갱구조대 채널 아시나요? 그 약간 사망여우님 채널이랑 좀 비슷한 채널인데 거기에서 마소노씨랑 짱재씨가 홍보했던 제품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이 뭐냐? 자,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같이 보도록 할게요. 본인이 11월 10일 어쩌저쩌면서 이제 타올랐다. 호갱구조대님이 물어서 대체 타올랐노? 하면서 짱재가 홍보하는 다이어트 제품이 있고 풍 나이트버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먹고 자기만 하면은, 아, 나 이거 딱 설명이 그냥 동영상을 보지. 그 마선호님 거 영상은 없어졌고 짱재님 거 영상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아니요, 심히 적당하게, 아주 타이밍이 좋게, 너무 감사하게도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듣는 동안 닥터 그릿의 풍 테스트와 풍 2주 스파크 도움을 받게 됩니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풍 2주 스파르컷. 체지방 감소. 6.3kg 빠지면 6,300g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숫자도 커 보여야지 많이 나가는 거잖아. 물 드는 게 힘이 드는 거지. 이렇게 쉽니다. 흔들어서 바로 원샷. 다가면서 1kg 나가는 거. 따라오는 때 오시라. 브로콜리 이거 먹어주고 식사 끝났어. 더 빨리 나가야 되네. 풍 2주 스파크. 아, 야, 야. 한번 물 한 번 딱 먹고 치고. 아니 근데 이거를, 이게 사실이면 이제 마선호님 거 영상 보니까 무슨 하나를 먹고 자면은 잘 때 400두알인가 먹고 자면 400kcal가 빠진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 그러면 에페 쓴 사람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 어? 아니 유산소 탄 사람이 너무 억울한데? 어? 미국의 특허를 받은 개별 인정 원료 잔티젠. 아, 순간적으로 평점 보기 숫자가 바뀌길래 영상 녹화에 새로 고침하고 천천히 보니까 3.2점이 4.7점으로 올라가노? 아, 알약 하나로 900kcal? 의협 약사회 닥터블릭 과장 광고 고발. 하나에 900kcal면은 씨발. 어? 유산소 좆빠지게 해도 어? 100, 200이 될까 말까인데. 아, 잠만 자도 살이 빠진다니까요. 아, 아, 마선우 형님께서 잠자면서 400칼로리를 소모시켜준다고 해. 아, 솔직히 근데 운동을 이렇게 하시고 이거 박승현씨 여기에요. 이거 60알이면 야 이 새끼야, 잠깐만. 근데 60알이면은 400이니까 그래봐야 24,000칼로리면은 거는 곳이 조금 배고픈 정도. 60알 먹어도 은구 햄은 쪽 조금 배고픈 정도. 아 뭘까요. 아 이렇게. 자 그러자 이제 반응이, 다 아는 놈이 저런 걸 광고하냐, 헬스를 업으로 한다는 사람이 약만 먹으면 살 빠진다, 이런 인터넷 수없이 많이 본 종류의 싼 마약을 왜 광고할까. 아, 자 말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직접 먹고 경험했다. 자 여기서도 제가 직접 먹고 경험했다고 하죠. 자 말이 굉장히 아, 왜 이렇게 사기꾼이 많네? 야, 이 씨발아. 런닝머신 위해서 좆빠지게 30분 걸어도 400칼로리가 소모가 안 되는데. 알약 하나 처먹고 자면 400칼로리도 뭐? 니가 그래도 해봤다고? 진짜 X발 소리야. 야, 이 씨발아. 그런 식단을 왜. 아, 말이 왜 이렇게 심하셔. 달면서 돈 몇 푼 쥐어보니까 허위 광고에 동참한 거 존나게 심하네. 가장 편안하고 나른하게 자는 상태에서 저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면 그게 잠이냐? 어, 맞긴 하네. 잠은 인간이 유일하게 휴식하고 회복하는 기간인데 무슨 알약 처먹고 자면 400칼로리 소모라. 이 새끼 체육관 어디냐. 입구에 통수산. 꺾지 생각부터 물 좀 삶아야 정신적이. 아, 존나 웃기네. 돈이 좋아도 양심은 팔지 말지. 직접 해봤다, 이 지랄. 진짜 손을 뒀네? 야, 이 끼야! 그래도 딱새로 다녀온 밥바로 먹고 사는 끼가 족같은 거짓말을 다 알면서 동조를 해? 알약 하나 처먹기만 자기만 하면 자면서 400칼로리 태운대? 야 이 씨발. 그럼 넌 시험 준비할 때 식단이랑 유산소 왜 하냐? 맞긴 하네요. 아니 화가 왜 이렇게 많이 났어?
근데 운동을 했어도 지가 더 했고 대회를 뛰었어도 지가 더 뛰었고 지가 더 전문성 있는데 그저 인지도에 척이고 있음. 종국 형이 힘 좋으시다 이지랄하고 김종국 루틴 맞춰서 운동하는데 운동 못하겠다 이지랄. 솔직히 이거 진짜 공감. 아니 평생 운동하시고 그렇게 어? 엄청난 선수신 분이 김종국을 못 따라가겠다고 빨아도 적당히 빨지. 너도 인지도상 그걸로 구독자 늘리고 해서 돈 벌어먹고 살겠는 거 알겠는데 적당히 해야지. 마선우 진짜 오랜만에 바디체크. 욱형이랑 주 2회씩 훈련한 성과가 보이고 있음. 야잇. 얘는 보디빌딩 시합 뛰고 운동을 업으로 삼고 딱새로 밥벌어 쳐놓고 살았는데 딴 따라 노래하면서 취미 운동하느라 같이 운동하면서 멘탈 잡히고 몸 잡히고 상체 보완됐다 하면 그동안 너한테 빚지 받은 회원들이 뭐가 되냐. 아 존나 웃긴. 운동 취미로 하는 딴 딸한테도 안 되는 전문성으로 남을 가르쳤던 거 아니냐. 김정국이 뭐 대단하고 그런 게 뭐 있는데 그냥 가수 아니냐. 김정국은 비대도 필요 없겠다. 네가 똥꾸냐. 아, 솔직히 선수가 보디빌딩 그것도 엄청 유명하시고 어 커리어 좋은 선수가 가수 몸 좋은 가수한테 막 못 따라가겠다 가수랑 같이 훈련하니까 이제 성과가 보인대. 아 이거는 조금 이해 안 되긴 해. 너야? 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랑 친분 있고 운동도 같이 하는 사이지롱. 티내라고 인스타에 개 어? 까는 소리와 함께 꼭형 이지랄. 야 이 새끼야! 이 바닥 대표 푸시 GPT도 너가 지나. 아 뭘까. 설기관은 마선호 친구 아니랄까봐 흰 강알콩이 탄수화물이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아 이런 걸 피자 드시면서 너무 과한데 평소에 드시지도 않을 텐데. 아 과식하시고 나서 새알만 드시면 돼. 아니 이거 영상이 어땠길래 한번 볼까? 에? 아 이거 너무 과장 광고 너무 심한데? 아니 이런 걸 진짜 몰랐다고? 솔직하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아 이거 진짜 바로 나오는 거 같은데 오늘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탄수화물 차단제 탄수화물 차단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마음껏 먹어볼 거다. 아 말이 되나. 수출물이 들어있어서 아 이게 말이 돼 솔직히 진짜. 아니 내추럴 선수라는 분이 얼마나 다이어트 할 때 힘드시면 어? 힘들게 마셔놓고서 무슨 아 진짜. 아니 좀 자극적으로 일부러 피자 이런 거 드시네. 소스까지 싹싹 긁어서 새알 먹으면 탄수화물 차단 오케이. 아 이게 진짜 이거 진짜 모르셨네. 아 진짜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다가 해명이 올라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선호입니다. 우선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안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한데 야 근데 저거 약 진짜면은 솔직히 어 우리나라 GDP가 바뀌지. 3개월 전에 이거를 광고를 업로드하게 되었고 지금 이게 나이트버닝 제품이었대. 어? 실망감 끼쳐드려 죄송할때 전액 환불 해준다고 하고 비공개로 처리한 광고 영상에 대한 원문 내용 닥터블리 스파르컷이라는 제품인데 2주 안에 체지방을 집중적으로 빼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어. 그리고 성분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녹차, 카테킨, 어? 내장지방으로 고민이 많은 분들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 8월 21일부터 자기 전에 꼭 챙겨 먹고 있어. 잠자면서 400칼로리를 소모시켜준다고 해. 한 달이면 12,000칼로리가 소비를 해주는 거지. 아, 아니 한 달이 권은 곳이 하루 식사도 안 돼? 요즘은 유지칼로리에서 3,400칼로리를 덜 먹고 있어. 거기에 운동까지 포함하면 평균 하루에 1,000칼로리를 소모하는 것 같아. 푸우 나이트버닝 하늘까지 추가로 먹으니까 400칼로리를 추가로 소모되고 있는 거지. 지방 1kg 빼려면 칼로리 얼마나 소모해야 되는 줄 알아? 7,700이야. 근데 푸웅 나이트버닝을 한 달간 먹으면서 자면서 무려 약 1.5kg의 지방이 소모되는 거야. 라면으로 치면 라면 33봉지만큼 칼로리가 몸에서 소비된다고 보면 돼. 잔티젠이라는 다이어트 신소재 성분이 들어있어서 체지방 커팅에 도움을 주는 거야. 아, 앱에 드시는 분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제일 궁금했던
몰랐냐라는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첫권고 의뢰를 받은 시점에는 이미 판매가 정말 올바른 상태였고 효과를 보시다는 분들이 많았대. 그래서 그런 줄 알았대. 그건가요? 아, 여기는 왜 이렇게 무지로부터 비롯되나. 내가 아무리 운동경력이 많고 그렇게 다이어트를 했어도 세상에 실제로 내가 모르는 제품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70kcal 치즈 줄줄줄 흐르는 샌드위치랑 뭐가 달라 이게. 젠티제는 실제로도 현재 다른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었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의미 생겨서 2주 동안 실제로 제가 먹으면서 테스트해봤어요. 실제로 2kg 정도 체지방 감량이 있었어요. 환불해주겠대. 이거는 무지로부터 비롯된 건데 사기꾼 기만 이란 단어로 제 진심이 뒤덮여지는 게 너무 속상했기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아, 왜 이렇게 안 와닿지? 아니 나만 그래? 나는 솔직히 나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어? 아니 운동에 마선호 씨랑 비교하면 나는 진짜 세 발에 피일 텐데 나조차도. 아니 저런 게 이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해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의외로 많이 와요. 근데 난 죽어도 안 해. 왜냐? 아니 씨발 딱 봐도 욕먹을 거 뻔한데 전에 그 영지버섯은 어? 한의학에서도 좋대. 야 그리고 영지버섯 먹으면은 어? 잠을 72시간을 안 자도 피로가 바로 회복돼요. 거의 2급 아니야 이거는? 먹기만 해도 400kcal가 빠져요. 아 이거는 아 뭐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릴게요. 근데 사실 솔직히 너네가 다 전응하면 근데 내 채널에 약속 받은 새끼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안 돼. 그런 거 해봐야. 김영석 3,000원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그리고 나는 유튜브 채널 없어지면 나 심심해서 죽어. 얘들아 나 너네랑 평생 함께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 말씀에 의하면 마선호 씨는 이제 무지로 이거는 그냥 내가 몰랐던 거다. 사기꾼 기만 이런 소리 너무 속상하다. 내 진심이 뒤덮여지는 게 싫다. 라고 하네요. 이렇게 환불까지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나 몰랐음 이네요. 야, 근데 이런 글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속보 현태도 푸응 광고 받았다고 함. 짱자 얼마 받았는지도 들었다더라. 존나 많이 받았다. 지한테도 좀 많이 불렀단다 학군데. 근데 지도 찍고 영상 보냈는데 수영할 거 존나 많다고 다시 찍어달라 했는데 핀도 나가서 그냥 조카하고 안 찍었단다. 이 새낀 진짜 레전드다. 아,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다 이런 스토리 올리시길래 후 힘들다 오늘은 술 좀 먹어야겠네 이러길래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싶어서 하다가 현태님 품 그 광고 받으셨다가 성남주처럼 깠던 게 사실은요? 성남주 아니었지만 안 하게 됐어요. 좀 먹기는데 너무 많이 남았네요. 이렇게 보내주신 아이 씨발 뭔지 뭐야 이거. 아 스파르컷. 그래서 현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선호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저게 하루에 400칼로리씩 술술 빠진다는데 마선호씨가 몰랐다는 거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안 믿고요. 저도 그냥 돈 따위 받은 거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냥 저거 건강보조식품으로서 녹차처럼 살 빼는데 도움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했으면 욕 안 먹으면 당연하지. 그럼 욕 안 먹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아 이거 진짜로 이건 좀 왜냐면 이게 그 사람의 이미지로 그거를 믿고서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